하베르츠 놓칩니다. 살리바. 오늘 아스날의 볼 전개가 좋네요. 그러니까요. 하베르츠! 오, 좋았어. 이거 잘 들었네. 알리송에. 힘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 오, 사카 가르쳐. 이건 마무리해줘! 아, 야, 진짜. 자, 니,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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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마무리해라, 제발, 진짜. 까, 까, 골대. 오히려 확보. 오, 방금 나왔어요, 아놀드! 오, 오 골대! 양쪽 다 골대 와. 아놀드 지난 리그 경기에 이어 오늘도 아스날 골문을 향해 골대를 맞춥니다. 자 사카. 사카. 야 이거 넣어라 제발 사카. 좀 사카야 돌려 그렇죠. 안 좋아 진짜 안 좋다. 길게 뿌려줍니다. 유네스. 유네스. 안돼. 오 다른 유네스 멋진 슈팅 벗어납니다. 자 좋다. 루이스디아스! 램스테일 좋은 선방! 램스테일! 야, 좋은 선방을 보여줍니다. 좋다가 정말. 아놀드. 킥. 들어갑니다. 우와. 73분에. 아, 자체 뽑은 거 같은데. 나 키비올을 만났다. 아이고야. 키비올의 온골. 이거 좋다. 오히려 리버풀이 마지막 공격 마무리할지. 루이스 디아스 경기 끝 2대0 리버풀 승리로. 좋다 잘하네. 네. 결국 마지막 도움도 좋다가 주네. 잉글랜드 FA컵 64강 3라운드 아스날과 리버풀의 경기 리버풀의 2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스날은 역시나 오늘도 좀 공격진의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속상하네요. 아, 속상한가요? 그 사실 전반전에 아스널이 일찌감치 앞서갔어야 됐어요. 아 맞습니다. 예, 그 전반전은 경기 내용에서 아스널이 압도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뭐 일단 슈팅 숫자가 13대2였어요. 전반전. 아스날이 13번 때리는 동안 리버풀은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아스날이 전반전에 특히 이제 그 미드필더에서의 패스가 정말 잘 돌았죠. 웨데고르가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반면 이제 이 경기에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중원에 이제 그 엘리엇하고 그리고 또 이제 커티스 존스하고 부상에서 복귀한 맥칼리스터 이렇게 나왔는데 네. 맥칼리스터도 부상 복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리버풀 센터백으로 나온 유망주인 콴사가 전반전에는 조금 당황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미스를 굉장히 많이 범하면서 그러면서 아스날한테 기회들을 많이 내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스날이 그러니까 공격 진영 박스 안까지는 잘 들어오는데 거기서의 마무리가 정말 엉망이었죠.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슈팅이 13번인데 유효 슈팅이 5번이었고 그 5번도 사실은 위협적인 슈팅은 베나이트의 중거리 슈팅. 왜냐면은 그 웨데고르의 골대 맞춘 슈팅은 유효 슈팅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위협적인 슈팅은 딱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웨데고르의 골대 맞춘 거, 그 카이하베르츠가 이제 골문 앞에서 헤더한 거에 살짝 빗나간 거, 네. 그 베나이트의 중거리 슈팅, 알리선 골키퍼가 막은 거, 네. 딱 이 3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슈팅이 너무 힘도 없었고, 골키퍼 정면이었고, 네. 좀 그러면서 기회는 정말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거 대체 볼이 나올 거란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예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해 XG 값이 높은 좀 좋은 찬스에서의 슈팅을 전부 다 뭐 정면으로 향하던가 아니면 뭐 수비에 블락되던가 이런 식으로 전반전에 좋은 기회를 많이 가져갔음에도 만들었음에도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결국 0대0으로 전반을 마무리했고 전반전에 기대 득점값이 1.5골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 한 골에서 사실 2골 넣었어야 되는 경기였어요. 그쵸. 전반전은 예. 그래서 전반전을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됐고 후반에 들어서는 오히려 리버풀이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콴사도 전반에는 부진했었는데 예? 후반부터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콴사도 적응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웨데고르가 전반전에 정말 거의 경기를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후반 와서는 조금 미스가 있었고 네. 또 사카가 후반전에 1대1을 많이 쳤는데 네. 계속 미스들을 범했죠. 사실 네. 그가 사카 쪽에서 좀
끊기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오늘 아스날 공격진 리스 넬슨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은 했으나 사실상 좋은 모습을 못 보이면서 예. 뭐 소퍼스코어 기준으로 평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6.3. 그리고 하베츠도 공격수로는 안 된다. 얘는 아, 쓰려면은 메짤라도 네. 써야 된다. 예, 그걸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베츠도 별로 좋지 못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워스트는 사카 쪽에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카가 너무 돌파도 안 되고 크로스나 슛도 너무 부정확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워스트 키비오르. 아 어쨌든 자책골을 기록. 자책골도 넣었고 키비오르는 확실히 나오면은 네. 공격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아 그렇죠.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풀백들이 어쨌건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키비오르는 거의 그런 것에 있어서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사카도 최악의 선수 중에 한 명이긴 했지만은 네.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을 뽑는다면 그러면 키비오르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는 오히려 기대를 안 했기에 키비오르는 워스트가 아닌 거. 그건 그렇죠. 기대치 대비로 놓고 보면 그건 사카죠. 그건 무조건 사카죠. 네, 사카가 직전 경기까지 잘했는데 이번만 못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카가 원래 발목 부상을 지금 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건 아르테타 감독도 직접 확인을 시켜준 부분이에요. 부상을 달고 뛰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카가 달릴 때 몇 번 보면은 다리를 쩔뚝거리는 장면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깽깽이발도 몇 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카를 뛰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선수 생명을 갉아먹는 게 아닌가.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에 사실 조금 더 진심으로 나온 거는 리버풀보다 아스날이었어요. 일단 뭐 그니까 동의합니다. 예, 리버 그 아스날은 아예 꼬맹이는 없었어요. 그 아예 1군 선수가 아닌 선수는 없었는데 리버풀은 일단 뭐 선발에도 칸사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클락이라던가 브래들리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 경기에 승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최선 전력을 다한 부분 그니까 선발 라인업이라던가 교체 라인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그러니까 집중한 거는 네. 아스널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엔 아스널은 한 1.39는 나온 것 같고요. 예. 리버풀은 한 1.6, 1.7 예. 이 정도? 약간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아스널이 좀 연패 리그에서 2연패를 기록 중이라 그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긴 그쵸. 해요. 팀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어쨌든 또 MLH에서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예. 홈팬들 앞에서 좀 더 베스트 라인업을 들고 나온 아스날이었지만 오늘 0대2 패배는 막지 못했습니다. 예, 중계 카메라도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약간 좌절해하고 있는 아스날 팬들을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뭐 그 슬퍼하는 여성 팬도 잡아주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스날은 지금 진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 공격진들의 득점 문제가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수가 나온다고 해서 달라질 부분들이 없어요. 최근 그러니까 아스날은 누가 나와도 골을 못 넣어요. 공격 쪽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MOTD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제수도 최근에 계속 골이 없으니까 계속 네.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트로사르도 최근 들어서는 폼이 떨어졌고 마르티넬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카도 안 좋고 예, 공격수 쪽에서 골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래서는 사실 그 아스널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팬들은 공격수를 영입해달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아르테타 감독이라던가 보드진들은 공격수 영입을 할 생각이 이번 겨울엔 없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 겨울에 지금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믿고 갈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 가서 이제 오시멘이라던가 이런 선수한테 오퍼를 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뭐 나오는 게 겨울에 영입 가능한 건 뭐 아이반 토니 뭐 이렇게 토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토니도 이 종류를 너무 많이 브렌트포드에서 부르는데 그 돈 주고 영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냥 이번 겨울 넘어가고 여름에 영입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면은 이거 이러다가 4위 경쟁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면 그렇죠. 왜냐면 또 어쨌든 이번에는 빌라도 힘을 내고 있고 그리고 결국 축구는 골을 넣어야지 그쵸. 우승하는 이게 승리를 할 수 있는 스포츠거든요.
아니 전반전에 아무리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도 결국 골 못 넣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확실히 공격진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의문부호를 더 강하게 남긴 경기였고. 근데 이제 FFP 때문에 왜냐면은 아스날도 돈을 많이 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액의 이적료를 드리고서는 좋은 공격수 영입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래도 득점에 도움이 될 만한 선수라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은 이거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리버풀도 역시나 공격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중원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 특히 누네스. 네, 누네스는 네, 좀 잘 네. 못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 움직임은 좋아요. 네. 네, 움직임은 좋고 싸워주긴 잘하는데 세밀함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누네스는 네. 좀 그 네.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각포도 좀 별로였고. 네, 하지만은 어쨌건 아놀드가 이제 그 티비올의 자책골을 이끌어내기도 했고 아놀드의 킥은 경기 내내 빛났죠 정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 승리의 주역은 아놀드 그리고 이제 수비를 버텨준 코나테. 그리고 전반전에 밀리고 있을 때 선방을 해준 알리송 이 세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타가 그래도 흐름을 가져왔죠. 조타가 또 어쨌든 디아스의 골을 만들어주면서 디아스의 골만 만들어준 게 아니고 그래도 조타가 나오니까 조타가 계속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헤딩 슈팅 골대 맞춘 것도 있었고요. 조타가 그리고 또 이제 누네스한테 결정적인 기회를 줬는데 거기서 누네스가 홈런을 때렸던 장면도 네. 있었죠. 그러면서 야 살라 없을 때는 조타가 왕이다. 살업 조왕. 예. 그리고 그나마 조타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공격 자원이구나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루이스 디아스가 골을 넣은 것도 리버풀 입장에서는 왜냐면 걔도 아니죠. 최근에 부진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었는데 실제 슈팅 같은 것들을 조금 주저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경기 골을 통해서 디아스도 조금은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디아스는 골맛을 봤고 네. 뉴네스와 각포가 좀 더 살아나길 바라면서 살라가 없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기간 동안 좀 조타와 뉴네스, 각포가 좀 더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스날은 다 힘을 내야 돼요. 그렇죠. 네. 아스날은 다 힘을 내야죠. 뭐 수비, 중원, 공격 다 힘을 내야 됩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좀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 아르테타 감독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FA컵 3라운드 64강 경기 아스날과 리버풀, 리버풀의 2대0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